안녕하세요. 모모의 삼촌입니다. 자, 인사해봐라. 니부터. 안녕하세요. 예. 이름 뭐고? 아, 이름도 말해야 돼요? 이름 말 안 해도 된다. 아, 예. 저는 그냥 여기 시골에 살고 있는 단청형입니다. 네. 니도 인사해봐. 저도 단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고등학생? 네. 니도 인사하고, 니 차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 살고 있는 이 몽룡이 삼촌 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다 같이 팬이에요. 네, 이번에 승량이 동영상 봤나? 아, 예, 봤습니다. 아, 뜻으로? 제가 걔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걔도 하나의 생물이고 그 생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또 학대하고 이렇게 말 못한다고 자기도 약하다고 학대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 저는 생각하고 진짜 화가 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진짜 좀 뭐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래도 주인이라고 꼬리 흔들고 하는데 그럼 뭐 하는데? 어? 뭐 동물을 학대했다고? 어, 동물한테 자기 키우는 강아지 탈방된 사람 같다고? 어, 국민처럼 그 뭐라네? 집이었잖아. 막 집을 던지고 들어요? 예, 막 침대도 던지고 그니까 자기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강아지가 자기 주인이라고 좋다고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오는데 밥 먹고 있는 거 방에 못 때리고 내 사유 재산인데 못 빠지 밥을 먹는데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의자가 있으면 꽁까이가 옆에 밥 먹고 있으니까 밥을 이렇게 먹으면 안 꽁까이가 이렇게 때려오는 거래 일부러 빵 같은 거 먹고 있어 자기 옆에 다 있잖아 그 상태에서 때린 거야 찾았다 그냥 밥 때리고 그래서 저 찍은 거야 그 방송하고 그래서 실방에서 실방에서 그래서 동물 보호단 체에 신고 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경찰이 왔지 경찰이 그럼 자기 논리는 이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밥을 내 돈 주고 밥을 먹는데 막상 어떤 말로 이게 뭔 상관이야 내 사유 재산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교육 방법이다 이러면 내 군육 방식이다 때릴 때가 말든다 내게 내가 때리는데 너가 왜 이러면 저 화가 진짜 많이 나지 많이 났지? 네, 전 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시대가 근데 그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계속 방송을 하더만 며칠 동안 예. 오늘 딱 같이 있더라 방송이 예 맞아요 근데 보니까 이 새끼가 대가리 존나 쓰는 게 돈은 또 돈을 배우고 써먹으러 다니 처음에는 계속 방송을 했어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방송이 다 치있더라고 네 영상이 하나도 없대 근데 딱 접속하니까 그거 하도 모르니까 구독자 3만 9천 그대로 있고 동영상 190만 개가 그대로 있는데 채널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뭐냐 비공개로 돌린 거야 네. 다시 공개 돌리면 되거든 조용해지고 나면 다시 방송을 살리겠다 시간 지나면 슬슬 올라온다 그러니까 인마 일부러 삭제한 게 아니고 삭제 안 하고 일부러 비공개를 해놓고는 채널 없애놓고는 자수감을 지나는 거야 네. 처음엔 자수가 안 했지 안 했는데 이제 좀 심각해지니까 자수 들어간 거지 말하자면 방송하다가 구독자도 미친 새끼인 게 3만 9천 명 있잖아 구독자가 하나도 안 빠졌단 말이야 네, 3만 7천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구독자가 하나도 안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팝콘? 네 팝콘 팀 그래 팝콘에서 자극적인 막 예. 하던 그 구독자들이 내가 이리 오니까 걔를 학대를 해도 내가 그 자극을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돈을 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후원을 해주니까 이만한 그 빌 받아가지고 그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근데 그 말하자면 구독자가 이런 괴물을 만든 거지 구독자가 쓰레기지 쓰레기지 진짜. 근데 구독자가 지금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볼 때 한 2,000명이 늘은 것 같아 오히려 구독자가 더 늘어버린 것 같아 한마디로 쓰레기한테 아, 승량이한테 진짜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어요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다고? 네 근데 그 구독자들도 그 BJ 그 구독자 같아요 저는 제가 이런 댓글을 봤는데 뭐지?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된다고 이참에 보신탕 먹방을 하자 뭐 이런 글을 봤는데 진짜 아무리 익명성 있고 이제 댓글이라지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뱉는 것 자체가 진짜 사람으로서 이제 좀 잘못 배워먹은 것 같고 그런 놈들이 그런 구독자가 그런 괴물을 만든 거야 네 맞아요 니도 한번 해라 승려야 일단 자극적인 거고 나는 구독자들 때문에 결국 승강이 결국 되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또 제2, 제3의 승려이 나온다는 거야 네. 제 구독자가 있으니까 니도 한번 해라 승려이한테 저는 사람 아닌 놈이랑 대화를 안 듣겠습니다 그냥 주 때리고 그러지 그냥 그런 사람 상대하면 안돼 어쨌든 그대로 구독하고 있는 그 구독자들 그죠? 저 전화 좀 받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야. 니도 인사하고 나가라. 네, 안녕. 여보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마디. 그러면 24시간 나가나 보인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자, 구독과 좋아요.